삼성 화재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세! 삼성 화재 만세! 만만세 플레이죠. 여성 생활 질환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은 뭐냐면요. 고지사항이 필요가 없어요. 물론 가입할 때 고지사항은 의무긴 한데요. 어저께 암이 걸려도, 어저께 뇌질환 걸려도, 어저께 신장질환 걸려도 모두 다 인수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고지사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담보를 원해요. 그러면은 갑상선 함지증, 저하증, 골절, 골다공증, 대상포진, 대상포진 눈병, 통풍까지. 근데 골절진단비는 가입 안 됩니다. 통풍진단비 200만원. 이렇게 넣는데 최저보험료 만원.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일단 저렴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5년 이내에 가입하고 싶은 담보에 대해서 5년 동안 진단을 안 받았으면 이 모두가 가입이 되고요. 내가 갑상선 저하증 5년 이내 진단 받았어. 그러면 저하증 진단비만 빼고 나머지가 가입이 되고요. 내가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어요. 대상포진만 빼고 나머지 가입이 가능해요. 내가 통풍을 진단을 받았어요. 5년 이내. 그 통풍만 빼놓고 나머지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론은 내가 가입하고 싶은 담보에 대해서 내가 5년 동안 진단을 안 받았으면 가입이 된다는 거. 여기에는 암, 뇌, 심 진단비가 없어요. 그 뜻은 뭐죠? 내가 5년 이내에 암에 걸렸어도, 뇌질환에 걸렸어도, 아 가슴이야, 심장질환 걸렸어도 여기에 암뇌심 진단비가 없기 때문에 어저께 주부병 걸리고 암뇌심 진단 받았어도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남성도 똑같아요. 남성분들은 요로결석, 체외 충격파, 아니면 간경변, 통풍 정말 많이 걸리죠. 요로결석, 간염, B형, C형, 간경변, 그리고 대상포진 눈병, 통풍. 이게 얼마요? 최소보험료 단돈 만원. 이게 3-4만원, 5만원 있으면 저 보험만 추천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단돈 만원으로 스타벅스 커피 두 잔 값도 안 되는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인수가 다 된다는 거. 내가 암에 걸렸어도, 내가 에이즈 걸렸어도, 백혈병 걸렸어도, 내가 주구병 걸렸어도 이 담보에 대해서 5년 동안 진단만 안 받았으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한 라이프 고단계 돈 1,000만원과 흥국생명 수수비보험, 그리고 이 삼성 화재에 고지 없이 가입이 되는 남성 여성 만성질환 진단비가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